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루 해가 떠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고난의 현장 속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69편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제 6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의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살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사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은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이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수렁에 빠져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욱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와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큰 수렁 앞에 우리 힘으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은 아무리 절박한 위기 속에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 하루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해되지 않은 고난의 현장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절의 다윗은 하나님께 목이 갈라질 정도로 부르짖고 애타는 심정으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했던지 나의 눈이 쇠하여졌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기도했는지 보여줍니다. 다윗이라고 해서 고난 앞에서 자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결국 일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인내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기도에 가장 필요한 요소는 바로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온다 할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환난 가운데서 더욱더 빛이 납니다. 4절은 다윗이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한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자신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부당하게 원수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본문을 보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유 없이 미움을 받고 생명의 유혹을 받고 있음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적들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만나게 되는 어려움 앞에 성도는 맞서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다가 환난을 당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다윗은 주를 위하여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고 탄식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는 수치와 고난은 기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10절부터 11절은 다윗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회방하려 했던 자들을 오히려 극한 환난 중에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 자신은 대적들로 인해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해도 대적들을 향해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는 악인들이 악한 행동 앞에 최선의 열쇠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절박함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3절, 그 순간에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반기시는 때라고 언급합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가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 나를 반기시는 때입니다. 14절부터 16절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의 많은 긍휼에 대해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에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인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망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흥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하는 인생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의 성도의 편입니다. 때가 되면 악인들은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성도답게 오늘 하루도 위기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고난 앞에 주저앉기보다 담대하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도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은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고난의 현장에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은 오직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와 인내를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이게 하시고 이 하루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